사람들 갚아서 했잖아 오빠 때문에. 미안해요. 자 여러분 힘내세요. 난 누나라고 해줄게요. 어떻게 부르면 좀 더 잘 부를 수 있을까? 너의 마음을 담아서. 그럴까?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.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. 형도 그랬단다.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. 막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.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.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. 저도 괜찮아. 넘어지면 어때. 살다 보면 살아가다 추억할 테니. 너 말대로 약간 그렇게 해봐. 노력은 해봤어. 좋아. 괜찮았어.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. 그 마음 누나도 다 알았자샤. 누나.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리자. 어찌 너뿐이랴.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. 가사가 좋아요. 참 그럴 때 있잖아. 감사합니다. 뭔가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걸 나한테 표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털어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데 이게 커가면 커갈수록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. 사람 말을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스피치보다 경청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말 한마디라도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이런 형 같은 노래의 가사잖아요. 그래서 좀 그 사람 듣는 사람도 혹시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가식처럼 안 들리게 좀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막 힘내라고 하는 노래.